얼마 전 서귀포시 중산간도로에서 과속단속 카메라가 하루 만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단속박스에 잠금장치가 훼손돼 도난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중산간 서로.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 옆으로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 박스가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니 박스 앞에는 라바콘이 설치돼 있고 문은 잠금장치가 부서져 제대로 닫히지도 않습니다. 카메라가 있어야 할 단속박스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13일 서귀포시 중산간도로에 설치해둔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한 대가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날 저녁 자치경찰이 무인 단속박스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뒀는데 다음 날 오전 해당 지점에 카메라를 회수하러 갔다가 감쪽같이 사라진 걸 발견한 겁니다. 자치경찰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편도 4차선 도로로 밤 시간대 과속하는 차량이 많고 교통사고가 빈번해 자치경찰이 이번 달부터 야간 단속을 진행하고 있었던 건데 이처럼 제주에서 무인 단속 장비가 도난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라진 단속 카메라는 2,500만 원가량의 고가 장비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 설치해뒀던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가 사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경찰은 누군가 도구를 이용해 잠금장치를 강제로 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차량을 특정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장 부근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교통정보수집기 입력된 통과 차량에 대한 수백여 대의 차량을 집중 분석, 그중 용의 차량 5대를 압축 추적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에 대해 불만을 품은 경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